바로 드라이. 아, 바인트 갖다 버렸다. 이게 그 내가 이 스킬을 쓴 이유가 버릇이 돼서 그래. 캐논 슈터고 스킬이거든. 아니 1분도 안 걸릴 기세네. 뭐야 이 데미지. 생각난 김에 질저 스킬도 써줄게. 야시 너무 센데? 금방 깨긴 한데.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진짜 안 보인다. 썸북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게 있으면 올라나요? 썸북 한번 써보고 싶은데. 텔포 안 하냐? 어, 됐다, 됐다, 됐다. 아씨, 안 보여. 아씨, 빨리 깨도 되겠다. 시간이 없어. 피나왔어. 됐어. 개새고만. 오, 아씨. 아니, 억울하대. 진지하게 죽는 건 어떠냐? 아, 그건 아니까. 오, 아주 위험하군요. 아주 위험.
오케이. 아주 깔끔한 수 클리어 받았겠습니다. 2.5만 될거지. 오케이 됐고. 괴롭구만 괴롭구만. 아 분노한 작품의 벨트 애들 두 줄짜리의 추억에 좋구만 그래. 아, 아케인 쉐이드. 아, 106 초업이구만. 아, 그래. 다른 거는 다100 초업 AD 두줄 정도 돼 있더만. 다른 게 조금 낮아지네, 갑자기. 어우, 박무가 세 줄? 딱 봐도 주스탯이 한 2만 5천 정도 되겠구만, 이래. 역시, 역시. 박무가 높은 것 같더라. 네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보내드린 대로 노말 루시드를 최종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파티로 솔로로. 가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로로 가는 게 최종적으로 목표인데, 아, 솔로로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좀긴 기간을 잡고 하려고 해서, 이게 순서대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템이나 뭐, 유니크, 로 바꿔야 되는지, 룬 유니온 바꾸는 것도 그렇고, 뭐 지금 엠블렘 방무도 바꿔야 되긴 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순서를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맞춰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노말 그냥 단순하게 노말 루시드를 잡으려면 뭐부터 바꿔야 하나? 아, 네. 노멀 로시드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지? 현재는 보공과 네. 레벨이 필요하지. 아, 네. 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다음 또 뭐가 궁금하십니까? 아, 이게, 저는 이제, 유니온 키우는 게 우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레벨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 먼 미래를 보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235를 찍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노멀로시도 솔플까지 할 거면은 이제 하도 데미안 파티도 다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거기 하다 보면 이제 진일라도 가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럼 235를 찍어서 신보를 마스터는 다 찍어놔야죠. 그래서 235. 235에 신보럽을 하면서 유니온도 올려줘. 그게 일단 기본 베이스죠. 대신 이게 또 플레이 시간이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럴 여유가 제가 없죠. 직장이 있다 보니. 금액을 투자 넣고 하는 거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렵죠. 근데 한 달에 다 합쳐서 한 10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0억 정도 된다라고 보면 그죠?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이템 맞출 거면은 기본적으로 한 부위에 한 200억은 든다고 쳐도 한 1년, 2년 지나야지 템을 또 어느 정도 맞추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위가 하나에 200만 원씩은 호가할 텐데 그죠? 그죠? 한 부위 200억 기준으로 두 달에 하나씩 맞추면 템을 이제 1년에 한 6개 맞추는 거죠. 애플 부위 한 150, 200억씩 할 거니까. 22턴 레전더리 그 정도 한다고 치면 또그 다음 거 살라면 그래도 한 150, 200까지는 줘야 되니까 깔끔한 걸로 살라면 한 150, 140? 거의 그 정도 줘야 되니까. 천천히라도 어쨌든 그렇게 맞추면 된다는 말씀이신 아, 거죠? 네네. 그렇게 맞추실 거면 급하게 보스를 막 돌고 싶거나 그런 거 있나요? 아, 아니, 지금 스펙이 약간 그냥 노멀로시드 어디든 다 파티력 찔러볼 수 가지 있는 않습니까? 거라서. 그죠? 네네. 이제 여기서 레벨 올라가면 이제 심볼 맞춰주고 하면은 그게부터 이제 하드 윌 껴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네네. 그 윗장 유니크로 바꾸는 거랑 에디 주줄로 바꾸는 거랑 추업을 110 이상급으로 바꾸는 거 중에 어느 게더 우선시 돼야 될까요? 세개다 합쳐줘야죠.
그래야 아이템이죠. 저는 네, 그게 맞죠. 어느 하나만 어디 쓰고 세 개 맞춰줘야 아이템이지. 세 개가 안 맞춰주면 가격 못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0초에 위점은 제대로 돼 있는데 AD가 없어. 그럼 누가 삽니까? 네, 알겠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어지요. 아, 네, 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아, 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삼위일체.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 네네. 천천히 이제 돈 모아서 귀걸이는 바꾸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차라리 그냥 상하이도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냥 22성에 레전더리 에픽으로 사세요. 아, 레로. 방금 말한 듯이 3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22성의 레전더리. 3위일체요. 아시겠죠? 추억, 별, 작, 상, 윗자 말했죠. 3위일체 된 걸로 가십시오. 아, 네, 또 뭐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3위일체 잘 성공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